자, 즉석 쌈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후. 와후. 죽여줘요. 어, 맛있다. 상큼한 게. 어우. 와, 금방. 갈증이 해소된다. 갈증이 해소. 에프킬라 가져왔어요? 목이 너무 많죠? 아이씨. 아이씨. 어, 형, 형, 형. 죽어야 돼. 나 눈에 목이 들어간 것 같아. 뭐, 어, 불어. 불어줄까? 빠졌다. 아, 나무는 먹고요? 먹고밖에 먹을 게 없다고요? 아, 아이, 뭘 알아야지 이걸, 저, 뽕님요? 어, 뽕, 여기 이거 뽕인데? 뽕이 메뉴에 11거 있지? 예. 죽으란 법은 없네요. 이게 뽕이잖아, 뽕 맞잖아. 예. 이 뽕이 위에 거, 위에 거. 예. 이 위에 거는 먹어도 된다. 예. 위에 거, 11거. 이게 오디인 거죠, 오디? 뽕. 이게 뽕이지. 그니까. 하얀 거 뭐지? 거미줄. 맞아? 기억나요? 그렇지. 와, 이 모기 새끼들. 나쁘진 않아. 아, 진짜로요? 근데 약간 혹시긴 없어. 어. 꽃은 내가 가져왔지. 당연히 맛있고. 이게 밖에서 먹었으면 그냥 맛이 없었을 거예요. 맞지. 근데 우리가 딸라고 산에 계속 돌아다녔잖아요. 그러면서 또 배가 고파진 거야. 맞아. 그러니까 또 맛있어지는 거야. 우리가 보면은 떡볶이집도 지금 뭐 유명한 떡볶이집 비싼 데 가봐도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동네 앞에 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훨씬 맛있잖아요. 확실히 이런 절제 속에서 행복은 시작된다. 왜 배를 푹 내밀면서 손을 뒤로 숨겨놔? 내가 못 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김을 한참 가져왔지. 김하고 밥이면 김밥 아니오. 배를 고프니까 이건 밥 남은 거 그냥 요거 하나 싸 먹자고.
아우. 하정우 알지? 네. 오. 딱, 한 장. 이게 엄청 맛있거든, 시장에서 파는 김. 하정우 같았어? 네. 하정우보다 더 조선족 같았어. 맛있다. 너서 먹으니까 맛있네. 나는 두 장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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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 장으로. 한 장. 두 장. 와. 김이 다 떨어지네. 맛있어. 어, 맛있어. 형이 맛있는 김이라고. 숯불에다 구운 거 장난하는 거야. 와. 1,000원에 만찬. 김이랑 된장까지 하면 1,500원? 1,500원 정도에. 오늘 컨텐츠 어땠습니까? 원래 못 먹고 김에 그냥 김만 싸서 먹고 내려갈 뻔했어. 그러니까 산딸기 막 싸가지고 먹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원래. 네. 근데 부모님한테 전화했잖아 아까. 네. 근데 지금 뭐 먹을 게 뽕잎에 뭐에 몇 가지 없다. 네. 근데 지금 뽕잎 그 윗부분을 근데 어떻게 여기 뽕잎에 아 뽕나무가 하나도 없다? 하나도 없죠 여기. 근데 전화했는데 네. 바로 앞에 뽕나무가 또 있잖아. 네. 그것도 신기한 거야. 뽕이 팔자 자체가 나쁜 팔자가 아닌 거예요. 운 자체가 이렇게 좀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실력에 비해서. 뭐? 아니,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실력에 비해서 이게 운이 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. 나도 어떻게 보면 개그맨 중에 나는 내가 실력이 그렇게 있는 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. 근데 실력에 비해서 그래도 운이 좀 따라준 케이스예요. 왜냐? 우차사 데뷔할 때 이미 선배들이 30%로 만들어놨어. 그러니까 내가 데뷔를 하니까 얼마나 쉽게 그 인지도를 처음에 쌓을 수 있겠어요. 근데 앞에 선배들이 시청률이 5%로 만들어놨어. 그게 되겠냐고 그게. 힘들지? 예. 네. 좋은 말이네. 코빅 갔을 때도 이미 코빅의 이제 뭐 인기가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고. 그러니까 이런 게 운이 실력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내가. 형도 실력에 비해서 운이 좋은 사람이다. 좋네 좋네. 예, 그렇다고 해서 뭐 좋네 좋네. 좋네 좋아. 삼먹방 와후 와후. 안녕하세요.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